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 행복 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지만요. 그래도 겨울치고는 날이 제법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질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우산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대기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오늘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윤환 식품 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바로 힌트부터 볼까요? 오, 김자옥 선생님. 네. 이주일 선생님, 그리고 신성희 선생님. 네. 이것 질환으로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이 첫 번째 네, 힌트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죠. 모두 다 이 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아주 관련이 깊죠. 코 이주일 선생은 알겠는데. 네. 저 폐 안 좋으셨었는데. 네. 나머지 두 분도 모르지? 네, 결국 자, 마지막 사인이 이것으로 밝혀져서 이 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2020년 정말 뭐 2020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의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하면 아무래도 호흡기 쪽에 좀 그러네.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앞선 힌트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는 제가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원래 천식기가 좀 있어서 기침이 잦은데요. 오늘처럼 건조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밥을 먹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기침만 살짝 하더라도 눈총을 받으니 외출도 힘든 지경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왠지 요즘, 답이 나온 것 같죠. 아니 요즘에는 진짜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재채기하거나 기침 좀 이렇게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맞아요. 눈총이 따가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호흡기 질환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오늘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겨울 호흡기 질환 비상 숨통 틔우는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공기가 그냥 아주 뭐 늘 널려 있잖아요. 편안하게 숨만 쉬고 있으니까 이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도 하죠. 음식 없이는 3주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 없어도 3일 정도는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생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1분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기 또 호흡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맞아요. 숨은 뭐 잠깐만 안 쉬어도 1분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호흡을 해줘야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숨을 쉬는 것이 잘 쉬는 거냐.
그래서 미국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숨 쉴 때 좋은 방법이 복식호흡, 또 흉식호흡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제대로 된 호흡 방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10명 중 1.4명, 그러니까 20% 안 되는 분들만 편안하게 잘 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이마시고 뱉고 이런. 오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은 또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생각나거든요. 자, 관련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로 인해 호흡기 방어의 최전선인 방어장벽 코가 무너질 수 있다. 너무 심할 때는 제가 코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숨 턱턱 막히고 숨쉬기 힘든 만성비염. 이거는 세균감염이기 때문에 절대로 달고 가는 병도 아니고 조절하는 병도 아니고요. 무조건 발견 즉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 병입니다. 숨 막히는 호흡기 질환인 만성비염. 그 위험성 알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무섭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환기를 시키며 청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유는 30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고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그녀의 고질병. 아,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먼지에 대해서 좀 약해요. 아이도 비염을 앓고 있어 구석구석 먼지 제거에 힘쓴다는데요. 하지만 먼지에 취약한 비염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도 수시로 반복되는 재채기와 기침.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심하게 기침을 하다 보면 피가래가 섞여 나오기도 해 청소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비염은 그녀의 삶도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제 다니는 직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소독을 깨끗이 해야 되는 깨끗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로 소독을 계속하고 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제 멈추고 그만뒀어요. 잠깐 쉬고 있어요. 그래서 비염 때문에 외출 시 꼭 챙기고 있다는 그녀의 필수품. 막힌 코를 뚫어주는 기계와 물티슈, 그리고 재채기와 기침 후 교체용으로 여분의 마스크까지. 요즘은 되도록 외출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필수 지침 사항이 돼버린 코 세척. 이런 과정이 힘이 들어 15년 전 비염 수술을 강행했지만 다시 재발로 이어졌다는데요. 그녀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비염,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인공의 정확한 현재 상태는 어떨지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코가 평소에 좀 어떠세요? 분비물의 생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갈고 도는 분비물들이 코 안에도 엄청 많고 후두 점막도 경미하게 만성 후두염이 조금 의심되시는 소견도 좀 보이십니다. 코 점막이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코 쪽으로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게 구강호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강호흡이 늘어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인 비염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중이염, 인후두염은 물론 폐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숨통 조이는 만성 비염,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네. 고통이 뭐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럼. 네, 이런 맞습니다.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 폐질환 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는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간질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교통사고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65세 이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보고를 따르면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폐질환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감기 걸려서 잘못 관리하면 그게 바로 폐렴으로 가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병원에 많이 가는 질환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감기.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감기. 그렇죠. 감기. 아무래도 날 추워지면. 옛날에.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네. 우리 상위 20개 질환, 병원에 많이 가게 되는 이 20개 질환 중에 8가지나 있거든요. 호흡기 질환이. 네. 그리고 내원하는 환자의 약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가 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호흡기 질환 하면은 기침, 뭐 비염, 뭐 기관지염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호흡기 질환이 오래되면은 목이나 어깨 쪽 척추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뇌졸중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호흡기 했는데 뇌졸중이 온다고요? 와. 네, 이 폐활량이 감소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신체 활동 능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폐활량이 줄어든 폐에서는 혈전이 그만큼 잘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뇌질환과 관련된 게 또 따로 또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주위에 있는 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비염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 비염이 심하면 치매도 많아진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그 국내 비염이 네네. 치매까지요? 저도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데.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약 44명의 노인성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노인성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건망증보다 조금 심각한 형태의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계실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미국의 연구에서도 이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치매로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준 적도 있었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추워진 이 시기가 폐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잖아요. 네. 그냥 기관지가 또 쉽게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실 우리 몸 어디 하나 차가워서 좋을 게 없다. 예. 차가우면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폐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네. 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 더 관리 신경 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죠.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하루하루 확진자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벌써 이제 700명에 육박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나의 면역력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행복진료실의 주치의들이 오늘 이 숨통 트이는 건강법 네.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와우. 숨통 트이는 건강법이에요. 숨통 트이는 건강법. 근데 내 호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호흡기 질환에 걱정은 없는지 이걸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건 뭔가 뭐 폐활량이 좀 좋으면 호흡기가 좋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폐활량 그럼 이제 이 폐의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네. 만성적으로 이 폐렴이나 기침을 앓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흡연하시는 분들도 폐활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해 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네. 우리가 평소에 폐활량 알아보는 방법 풍선. 풍선이죠. 풍선. 그러니까 호흡 불 때 어떤 사람 한 번에 확 불고 네. 어떤 사람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뭐 풍선도 좋지만요. 네. 하나 또 있죠. 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귀여운 장난감을 하나씩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네. 후 불어서 여기 공을 띄우는 네, 맞아요, 맞아요. 띄워요. 네, 자, 제가 놀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준비 시작하면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바로 내쉬면서 공을 띄워주세요. 네. 네. 얼마나 제일 오래 띄우시는지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자, 띄워주셔야 돼요. 조금 세게 부셔야 띄워질 겁니다. 아, 네, 차 박사님 안 뜨고 있어요. 이야. 오, 네. 오, 힘들다, 이거. 역시, 산을 야. 제일 오랫동안 타시는 MC가. 와, 반대하는 좋고. 아, 근데 차 박사님, 어떻게 띄우시지도 못하셨어요. 공이 어디 갔어요, 네. 공이. 아, 그러게요. 네. 이 폐활량에 관련된 재밌네. 운동이 혹시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 이거 재밌네요. 재밌죠? 아마 이거 집에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네, 내가 날숨을 얼마나 강하게
오랫동안 내쉴 수 있느냐를 간단하게 재미삼아 측정해볼 수 있는 장치예요. 네. 그런데 이거 집에 없는 사람 많은데. 아,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장비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예요? 장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또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폐활량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네. 흔히 이제 내쉴 때 측정하는 장비도 있고 들이실 때 측정하는 장비도 있는데 이 들이실 때 측정하는 장비가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들이실 때 우리가 횡경막을 쫙 밑으로 내리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들이마시면은 이 순차적으로 이 공이 떠오르는데 아우 정말 힘드네요. 네, 그래서 공이 세 개가 다 떠오르면 아주 훌륭한 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죠. 네. 아마 이거 병원에서 좀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저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 마치 수술한 다음에 꼭 폐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계속 부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저거 봤는데 뭐 암만 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들어가서. 마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꽤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신경과에서도 저희가 이게 뇌질환과 관련된 또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폐기능을 테스트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걸 좀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면은 금세 구할 수는 있지만 굳이 뭐 이걸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폐활량을 좀 측정할 수 있게 요 페트병을 준비했어요. 아, 이거 그래서 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집집마다 이 정도 병은 다 하나씩 있죠. 저희가 오늘 2리터짜리 조금 더 탄력이 아주 좋은 이런 페트병을 준비했는데요. 요걸 가지고 내가 내 폐활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들이마시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쉬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2리터잖아요. 2리터의 공기를 한 번에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어머!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찌그러질 때까지 쭉 들이마실 수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못할 것 같은데? 네. 아, 네. 이 정도? 이 정도는 되는데요? 뒷골아파. 그래도 다들 잘하셨네요. 자,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이번에는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좀 강하게 들이마셔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천천히 내쉬면서 빵빵하게 부풀려 주세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 횡경막의 느낌, 나의 이 호흡근을 쓰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내쉴 때도 좀 느껴지고 말이죠. 횡경막보다 뒷골이 땡기는. 이걸로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것도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작은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집에서 아이들도 이걸로 해보라고. 자기만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한 번에 호흡을 할 때 들어가는 호흡의 양이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큰 통을 내가 한 번에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면은 호흡기 또 호흡 능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걸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숨 쉬는 것도 근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할 때 보니까 이게 배가 그렇죠. 맞습니다. 하면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복근 운동도 돼.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이 2리터짜리를 찌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식 호흡이 좋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식 호흡을 하는 연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빡 줘야지만 이게 훅 하고 들어가는 경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복근 또 횡경막의 근육, 또 호흡근, 이 늑간 사이에 있는 근육까지 모두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거 굉장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집에서 한번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찌그러뜨리고 불고 하면은 폐 이상이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비상 숨통 튀우는 호흡기 건강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짝꿍처럼 맨날 같이 나오세요. 약이 되는 밥상. 밥상.
자, 두 분의 얼굴이 또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그 뼈 건강 좋은 거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10일 전 내부터 네. 굉장히 맞아요. 좋았거든요. 뭐 지난주에 오. 잠깐 저 자리 비웠을 때 뭐 좋은 거 했다. 보양 먹었어요. 보양식 먹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더 간단하고 더 좋은 걸로 준비를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장희 씨는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서 저도 오늘 함께 네네. 차윤환 박사님이 일로 오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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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보은의 밥상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본 사원의 밥상입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다 그러고요. 남자 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남성미가 넘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 어떤 요리입니까? 아, 오늘은요 제가요 우리 모사원 선생님하고요 오늘 주제가 딱 이겁니다. 바로 숨통 트이는 밥상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숨통 트이는 재료의 아주 안성맞춤인데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재료이기도 하면서요. 요거가 기관지 천식에도 아주 좋아서 정말 저는 요거 오늘 강추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네, 맞아요. 오늘의 이 재료. 사실 우리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숨통 트이는 밥상에 준비한 재료는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저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도라지 너무 필요한 지금 상황 같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이 도라지라고 하는 게 이제 기침 많고 폐 안 좋으면은 도라지 좀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도라지에 있는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최고의 식재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도라지 배숲 같은 것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찬바람 불면 맞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찬바람 불고 특히나 이제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배, 도라지 이런 맞아요. 것들인데요.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동의보감에서 말하기를 이 배와 도라지는 이 폐에 있는 열을 꺼주기 때문에 우리 열이 막 오를 때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감기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 이런 것들을 꺼준다고 기록이 돼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게 바로 이 도라지와 배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백년 묵은 도라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백년 묵은 도라지가 있으면요.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그게 백년 묵은 여우가 먹는다는 그 도라지. 그렇죠. 비싸요, 비싸. 근데 어떤 도라지를 어떻게 골라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언제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요 도라지 고를 때요 사실은 잔뿌리가 많이 없어야 되고요. 위서부터 아래까지가 굉장히 통통한 모양새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흙이 묻어 있는 도라지가 캐온 지 바로 얼마 안 되는 도라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좀 통통하고 잔뿌리가 좀 없고 네. 그렇네요. 매끈매끈한 걸로 고르는 게 굉장히 좋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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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요? 그리고 아까 이제 차윤환 교수님께서 백년 묵은 도라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런 뿌리 식물들은 땅 속에 오래 있을수록 그 땅에 있는 영양소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오래된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도라지 같은 경우도 사실 5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주위에 영양분이 안 남아있으니까 얘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도라지도 이제 특히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6년근 도라지. 인삼홍삼 할 때 항상 6년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도라지 똑같습니다. 6년근 도라지가 사실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6년근 도라지를 먹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도라지 갈 때마다 6년근인지 물어보고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라지가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다 좋긴 한데요. 네. 사실 도라지는요 이렇게 찬바람 불 때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도라지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도라지는 그 특유의 살짝 아린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먹고 배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속이 좀 쓰린 것 같아. 이게 결국에 아까 나온 이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도라지의 이 아린 맛은 사실
약간 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또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관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성이 사실 그런 아린맛, 쓴맛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리할 때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도라지도 아주 실해요. 커요. 좋죠. 네. 저는요, 오늘 이 도라지를 가지고요. 어머님들 아마 이거 알려드리면 맞아, 맞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하시는 생각 하실 텐데요. 바로 도라지 된장박입니다. 된장박이. 도라지 된장박. 네. 된장박이. 네, 된장박이에요. 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장가가면서 못 얻어먹어. 안 해줘. 오늘 드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네. 모사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장가가면서 그런 걸 이제 못 얻어먹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초간단으로 먹을 수 있는 도라지 배숙을 좀 준비해 왔어요. 네. 배숙. 이맘때 먹어야 돼요. 선생님이 만드는 맞아요. 도라지 배숙. 네. 흔히들 배숙하면 우리 배랑 뭐 도라지나 꿀 넣고 이렇게 찌는 거. 네. 이렇게 네. 많이 생각하고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그냥 썰어서 넣고 재웠다가 뜨뜻한 물에 태워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엄청 네. 간단합니다. 선생님 그럼 얼른 써세요. 네네. 네. 아 우선 도라지를 준비하셔서 네. 네 이런 도라지 사신 다음에 네. 겉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씩 슬라이스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동강동강. 네. 근데 선생님 동강동강. 제가요 네. 보니까요 이렇게 동강동강 잘라도 좋잖아요. 네네. 이것도 좋은데 양미 성분이 많이 나오려면 어슷하게 썰어서 면적을 많이 그래. 보이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슷하게 썰어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슷하게 이렇게 써는 거 맞죠? 네네네. 그렇게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쵸, 그쵸. 아~ 저게 저렇게 잘라야지만, 이보은 선생님처럼 잘라야지, 표면적이 넓어져서 빨리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그것도 더 빨리 내고 싶다 네. 그러면 더 잘게 써시면, 나오기는 빨리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슷하게. 네, 어슷하게 썰고,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좀 어슷하게 썰어준 요 도라지를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줍니다. 담아주시고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멀리서 네. 보면은 저게 도라지가 아니고요, 삼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또 배를 같이 준비해 왔어요. 배도 동강동강 네. 썰어서 1: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 1:1 비율로. 네네. 저희가 지금 비율로 도라지 배숙을 만들고 돼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같은 때 네. 호흡기 질환에 목 칼칼하고 이럴 때 도라지 배숙 너무 그렇죠. 좋죠. 목에 좋은 거 따지라 그러면 도라지하고 배 요게 네. 원래 이 투탑이잖아요. 네. 이게 저 살짝 감기 기운 살짝 있을 때 이게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저기에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에.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꿀까지 같이. 그쵸, 그쵸. 꿀이 들어가죠. 꿀을 넣어주셔야 돼요. 꿀을 넣고 사실 이걸 그냥 바로 드셔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요 꿀까지 넣고 나 한 3일 정도만 숙성을 시켜주시면 이 안에 있던 이제 약효가 다 우러나거든요. 네. 우러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해서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그냥 난 바로 좀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안에 들어간 도라지 배 이런 것들까지 버리지 마시고 다 씹어서 먹어주시면 마치 찜을 해서 먹을 때와 똑같은 이 약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래서 얼마나?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씩 하시면 돼요. 그게 한 15g. 밥 숟가락 한 숟가락이 우리가 15g이거든요. 네. 한 숟가락씩 넣고 뜨뜻한 물 넣고 마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요거는 보관을 어디다 할까요? 냉장고에 보관. 냉장고에. 네. 네. 그러면 한겨울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 그럼 뜨거운 물을 좀 부어 주실까 네. 봐요. 뜨거운 네. 물을. 네. 저희는 여기 네, 앞에서 드셔보세요. 네. 야, 요 딱 봐도 비주얼이 좋아 보여요. 야, 이게 아, 좋다. 이 건더기도 먹어요? 네, 건더기도 같이 따 드시면 좋아요. 오. 따뜻하게 해서 아니,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맛있네요. 진짜 삼냄새가 나네. 이거는 이게 혹시 육년근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인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가끔가다 인삼으로 속더라고요. 근데 씹어서 먹어보니까 도라진 도라지네요. 삼하고 좀 달라요. 네. 요즘 같은 때 이제 찬바람 불고 춥다 싶을 때 뜨끈하게 해서 좀 드시면 확실히 기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일하고 딱 추운 겨울에 딱 들어갔더니 어우 수고 많았어 이거 한 잔 먹어 이러면은 야. 그럼 이건 이제 도라지 배숙 따뜻하게 드시는 네. 걸로 하고 이제 네. 선생님 요리도 한번 봐야죠. 그다음에 된장박이를 네.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도라지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그 도라지 껍질 언제 까냐? 그게 가장 고민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도라지 껍질에 훨씬 더 양리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라지가 그리고 금방 캔 도라지는 껍질을 거의 안 벗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그 거친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껍질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럼 이렇게 닦아진 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씻냐 하면 굵은 소금으로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굵은 소금으로. 굵은 소금으로 비벼가면서 씻어주면 이 도라지의 쓴맛, 그러니까 왜 어머님들이 도라지 먹고 나면 약간 아린 맛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맛은 약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도라지를 길이기에 이렇게 맞춰서 잘라놓고요. 왜냐하면 요새 긴 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살짝 절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절임을 하냐면 도라지 된장 박이를 하려면 네. 그 된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게 수분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분감을 없애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금 물이 있잖아요. 네. 이 물 세 컵에다가 요게 지금 천일염 소금이거든요. 네. 굵은 소금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요게 지금 설탕이에요. 설탕도 같이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 설탕을 미리 뿌리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세 컵을 부어놓고 절임을 하세요. 왜 이렇게 절임을 하냐면 이렇게 절임을 해놔야 그 도라지가 갖고 있는 성분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아린 맛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네. 수분기가 없어서 나중에 박이를 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절임을 하느냐 보통 한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반 정도 푹 절임을 하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돌려서 네, 골고루 묻혀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보관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이제 건져놨어요. 네. 건져놨으면 이렇게 꾸들꾸들하게 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센 거였는데 네. 약간 소금하고 설탕하고 절임이 됐기 때문에 약간 구부러지죠. 그러네요. 이제 요 상태를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된장박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옛날에 된장박이를 할 때는 이 된장을 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된장을 덜어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저도 된장에다가요. 요게 지금 매실청이거든요. 된장이 좀 짠맛이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실청을 넣고 그다음에 된장박이는 보통 한번 이렇게 된장박이를 만들어 놓으면 네. 3, 4개월 정도 쓰거든요. 근데 예인 씨 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 된장박이 뭔가 했는데 그냥 된장을 안에 이렇게 된장을 조절 박아놨다 그래서 네. 그걸 말씀하시나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데요. 우리가 박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절임 요리를 얘기를 네. 해요. 그 제철에 나온 것들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수분감을 빼고 난 다음에 절임을 하는데 어디다 절이느냐. 된장 또는 고추장 또는 간장에 절임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로 장아찌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산 선생님하고 이본 선생님의 요리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네. 도라지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두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게 뭐냐면은 꿀. 꿀에 넣어놓으면 그 당도 때문에 상하지 않으니까 또 하는 게 뭐냐면은 된장처럼 소금에 절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귀한 식재료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 두 가지가 오늘 다 나온 거라고 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네. 된장에다 제가 매실청만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마늘을 넣어요. 다른 마늘. 사실 우리가 된장 요리할 때 마늘을 많이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늘을 많이 안 넣냐면 마늘의 향이 짙기 때문에 된장의 구수함이 없어진다고 해서 안 넣는데 지금 박이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3, 4개월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방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꼭 마늘을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면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잡아먹으니까. 네. 한 큰술 정도만 넣고요. 자, 이렇게 지금 양념이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버무려요. 이미 절여져 있는 도라지를? 네, 도라지를 버무려서 버무려요. 근데 버무리기 전에 이 도라지가 살짝 수분감이 없게끔
그러니까 아까 절임을 했었으니까 수분감이 네. 없게끔 채반에다가 올려놓고 한 2시간 정도 꾸덕꾸덕하게 그냥 말리시면 돼요. 아니면 저 급한 분들은 혹시 그 저기 저 타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겉에 물기를 빨아도 될까요? 아니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됐으면? 그 도라지하고 된장하고의 이 박이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도라지가 네. 아무래도 뿌리다 보니까 풍내 같은 거, 흙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된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흙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도라지가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양념이 잘 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좀 오랫동안 시간을 둬야지만 된장의 맛과 이런 것 양념들이 들어가서 도라지 속까지 맛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라지하고 된장박이라고 예. 하는 요게 어떻게 보면 환상의 이 밸런스를 맡고 있는 요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로는 요리 그러니까 아유 요리 이제 시키지는 마세요. 먹는 것만 할게요. 아, 이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갈게요. 네. 자 이렇게 된장을 버무려 놨으면은요, 요거를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보세요. 통에다 담아 놓은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숙성해서 먹으면 되는데 네. 그럼 이게 숙성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도라지 향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도라지 향이 없어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냄새? 된장 향만 된장 향만 나요. 요거 한번 맡아보세요. 그쵸. 뭔지 알겠죠. 이게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오늘 담았으면 한 3, 4일 이후부터 이렇게 딱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먹을 수 있는 거. 네. 요거 이쪽으로 좀 놓을게요.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요리를 하느냐 하면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 도라지를요. 그냥 만약에 더덕을 한다 그러면 결대로 찢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장을 훑어내요. 깨끗하게 씻어내지 네. 말고 그냥 훑어만 내요. 그래야 된장 간이 배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훑어내고 네. 이번에도 어슷썰기로? 네. 요건 뭐 어슷썰기 안 하셔도 되고 동그랗게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요거 한번 예인 씨가 집어먹어보세요. 짠가 안 짠가? 어머 또 이런 기회를.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죠.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된장박이 했는데 굉장히 맛있잖아요. 우리 모사원 선생님도 하나 잡숴보세요. 네. 안 짜요? 안 짜고 아린 맛도 없어요. 그렇죠. 아린 맛도 하나도 없죠.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된장박이가 아주 잘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된장박이를 그냥 이렇게 양념만 해서 사실 어머님들은 이렇게만 해가지고도 반찬으로 그냥 잡수세요. 네. 근데 조금 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네. 쪽파하고요. 여기 지금 붉은 고추거든요. 다져놓은 거. 그다음에 약간 매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청양고추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다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아까 예인 씨 맛보니까 네. 된장 맛이 스며들어서 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짜게 무치면 안 되고요. 네. 국간장으로 살짝 감칠맛만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매실청을 넣었지만 매실청은 된장의 짠맛을 완화시켰지 도라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줬거든요. 약간 달달하게 여기다가 물엿을 넣으세요. 꿀 넣으셔도 괜찮고요. 네. 아까 모사원 선생님이 만들었던 배숙 있죠? 그거 한 숟갈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거 참기름. 참기름. 너무 맛있겠다. 깻가루. 네. 조물조물 무쳐요. 네. 와, 이 벌써 향이 옆에서 확 나는데 너무 저 양념은 그 소고기 정도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러게요. 양념 아닌가요, 네. 저거? 요거 요렇게 묻혀놓고 네. 난 다음에요 차돌박이 하나 딱 구워서 따구랑 싹 싸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네, 그다음에 왜 삼겹살들 요새 뭐 많이 드시잖아요. 네. 삼겹살 잡수실 때 네. 상추 위에다가 요거 하나 탁 놓고 딱 놓으면 고기에 잡내도 없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마늘에 된장 찍어서만 먹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딱 해면.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요. 아니 벌써 침이 한번 돌았어요. 향만으로도. 와. 근데 이 된장박이에 네. 된장을 훑어놓고 나니까 된장이 아까운 생각 안 드세요? 좀 아깝죠.
저도 그게 그 써야 되나요? 안 쓰면 버려도 되나요? 아깝죠. 이게. 저게 도라지의 양리 성분이 담겨 있는 된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고에다가 쌈장 만들어서 쌈장. 상추쌈, 요새 왜 노란 소금 배추쌈, 네. 봄동 나오잖아요. 네, 예. 과메기 만들 때도 조 쌈장에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잡숴 보실래요? 그러네. 아니 그냥 사실 도라지 된장박이도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양념을 한번 더 하니까. 네. 진짜 맛있어요. 야, 아, 야 우리도 그러니까. 요 앞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밥이랑 한번 잡숴 보실래요? 네. 일단 요거만 한번 먹어요. 모산 선생님도 한번 잡숴 보세요. 여기. 이게 진짜 밥 반찬으로도 네. 제격이고요. 야, 이거 간이 제대로 뱄어요. 그리고 아삭아삭 씹는 맛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도라지 알싸한 맛은 조금 감소됐어요. 그렇죠. 끝맛에만 살짝 되었어. 나죠. 네. 근데 계속 먹으면요 끝에서 도라지 맛 확 올라와요. 네. 그래서 처음엔 된장 느낌이었다가 씹어서 뒤로 가면 이게 이제 도라지로 네. 막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냉장고 안에서 보관되어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도라지의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나는 된장박이도 좋지만 고추장도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주 똑같이. 야, 이거 한번 이거 반찬으로도 좋고 호흡기 건강에도 좋다니까 강추거든요.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호흡기 건강 지키는 초간단 도라지 배숙과 도라지 된장박이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우선 초간단 도라지 배숙은 도라지와 배 3개, 꿀 100g이 필요하고요. 도라지 된장박이는 각종 재료와 무침 양념 재료를 준비합니다. 도라지 배숙용 도라지와 배는 얇게 썬 후 병에 도라지, 배, 꿀을 넣고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걸쭉하게 타서 먹으면 끝! 된장박이용 도라지는 소금과 설탕 녹인 물에 1시간 절인 후 매실청, 된장, 다진 마늘과 버무려 숙성하는데요. 5일 정도 숙성 후에 도라지를 얇게 썰어 무침 양념에 버무리면 완성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인 시기, 이번 주말 초간단 도라지 배숙과 도라지 된장박이 어떠세요? 네, 도라지 배숙, 도라지 된장박이.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건강도 잡고 맛도 잡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비예상 숨통 틔우는 호흡기 건강법. 이번에는 장민욱 교수님. 기침 뚝 기침. 스트레칭. 스트레칭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건강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기침을 예방할 수 있는 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바로 그런 호흡 건강 스트레칭법입니다. 저 그 스트레칭 필요한 게요. 네. 강의하다가 기침이 한번 나오면 이게 조금 이 힘들거든요. 강의는 계속 해야 되니까 저 이 스트레칭 꼭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배워야 돼요. 네. 저도. 그렇죠. 저도 같이. 그랬다. 같이. 그러면 네. 나가서 좋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네. 요즘 기침도 오늘...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호흡기계의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체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만성폐쇄소호흡기 질환의 지침서에서 권고되는 사항인데 바로 이 흉곽을 다루고 있는 이 대흉근과 상체 쪽 팔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상체 근육을 키우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좀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체 근육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한번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기침을 막기 위해서 상체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좀 처음 아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꼭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뭐 세 번 헬스장 가서 어떤 운동을 해라, 어떤 상체 운동을 해라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500cc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에 500g 정도 되는 간단한 아령, 조금 더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아령을 준비하시고요. 이런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어깨 높이로 양쪽을 들어주신 다음에 한쪽 팔씩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갈아가면서 한쪽 팔씩 들어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한쪽 팔씩? 그렇죠. 네. 어떠세요? 예인 씨는? 이게 확실히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조금 느껴지시죠? 저는 이거 그냥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확실히 힘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양쪽 손을 번갈아가면서 편안한 자세에서
약 3분 정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이 팔을 뻗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삼두박근과 또 대흉근의 위쪽 부분, 또 어깨 쪽 근육까지 같이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호흡기 능력을 키우고 또 기침을 예방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침도 스트레칭법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차 박사님? 느낌에 헬스장이라면 이렇게 두 개씩 같이 하는 것만 네.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왼쪽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뒤틀리면서 좀 넓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조금 흉곽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드시죠. 확실히네, 이게. 네.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호흡을 해보시면 훨씬 더 호흡이 더 깊게 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이거 겁니다. 몇 개씩 해야 되나요, 이거? 한 3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 3분? 좋아요. 3분? 네, 그렇습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꽤 긴 시간.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틀어놓으시고 우와.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부하가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맞아요,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딴 거보다 이제 50 네. 가까이 되면서 느끼는 게 50견이 오면 맞습니다.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 네. 못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0견이 있는 분들은 이 위쪽으로 들지 마시고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또 우리가 아령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네, 뻗어주시는 방식으로 네, 하셔도 네, 역시 이두박근을 비롯해서 어깨를 지탱해주는 근육들까지 같이 또 네, 상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3분 정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3분 진짜 긴 네. 그렇죠. 아마 3분 정도 이거 다 따라하시고 나면 꽤 뻐근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네. 만약에 이런 쪽에서 이 쓰시는 이 아령의 무게가 좀 무겁다 싶으면은 약간 물을 좀 빼고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런 이 건강 이런 스트레칭 방법을요. 실제 호흡기 내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이게 이제 3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3분이 좀 익숙해지면 네. 뭐 이게 3분 30초, 네. 뭐 4분 이런 식으로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되나요? 좋죠. 제 생각에는 한 5분까지는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약간의 부하를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큰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과한데요. 충분히 여성분들한테는 네. 아마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아령 무게도 아마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근데 선생님 이거 할 때 호흡은 들숨 날숨을 같이 해야 되나요? 아, 꼭 그것을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흔히 우리가 아주 무거운 걸 들 때에는 네. 숨을 내쉬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적당히 이완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운동 이기 때문에 네. 굳이 호흡을 딱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네. 편안하게 네. 숨을 쉬면서 해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차 박사님 왜 지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 예인 씨하고 저하고 한 3분 뒤째 하고 나니까 다들 안 하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실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죠? 네. 확실히 뭔가 근육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아니 제가 집에 아령 없다는 핑계로 운동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령을 주셨네요. 그렇죠. 쉽죠. 그리고 한 3분 네. 하니까 진짜 이 콧구멍이 뻥 뚫리면서 뭐가 이렇게 숨이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네, 집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괜찮네요, 이거. 요즘에는 진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홈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호흡기, 내 숨을 더 탁 튀게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니까 간단하잖아요. 네.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아, 오늘 공통점이 있네. 다 네. 페트병을 활용하네. 그러세요? 네. 이거 운동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요. 운동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네. 이래서 내 호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트레이닝으로 내 호흡을 기르는 방법이. 차윤환 박사님. 네. 맹문동? 맹문동. 자,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네. 바로 이 맹문동인데요. 자, 이걸 공개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 호흡기와 관련된 상황을 이 맹문동을 통해서 이 도움을 받으신 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호흡기 질환을 극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 계속 이유 없이 몸을 두드리는 주부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지 제가 걱정까지 됩니다. 혹시 저 어디 좀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요, 운동한 거예요.
예? 아, 이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네, 서해부 림프를 위해서 이렇게 네. 움직여주는 거예요. 서해부 림프요? 네네. 서해부가 뭐죠? 아, 다리와 배 네. 사이에 있는 네. 여기가 대동맥이 흐르는 림프가 모일 때예요. 그래서 아, 네. 하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네. 여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려주면 네네. 맥박도 뛰고 림프도 잘 흘러요. 일명 림프 마사지 마니아로 불린다는 주부. 끝에서 안으로, 멀리서 심장 쪽으로. 다시 말해 림프 마사지의 포인트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부터 림프가 모이는 종착지 부분까지 두드리면서 해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분 직업이 궁금하다. 혹시 뭐 하시는 분? 아, 제가 원래 직업은 피부관리사인데 네.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하면 제가 폐결핵을 아팠는데 네? 어린 시절 폐결핵을 앓았다는 주인공. 몸이 약해 전명치료를 많이 했다는데요. 휴증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림프 마사지를 계속 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아픈 데가 없어요. 몸에 밴 습관인 건지 움직일 때마다 그냥 서 있는 법이 없는 주부. 걸음걸이나 TV를 볼 때도 그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허리 보시는 노인이 아니고. 그리고 주부의 또 다른 건강법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맥문동이에요. 맥문동? 네. 맥문동이 무슨? 아, 제가 즐겨 마시는 차예요. 그녀가 건강을 위해서 생강차와 맹문동차를 꾸준히 마시고 있다는데요. 마른 기침이 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네, 목이 편안해요. 아, 네. 그래요? 네. 맹문동은 동의보감에서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 최장수 왕인 영조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종원 일기에서도 맹문동 내용이 무려 1370회 기록돼 있다는데요. 폐결핵을 앓았던 주인공의 건강 비결로 림프 마사지와 함께 즐겨 마시고 있다는 맹문동. 맹문동에 대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아, 맹문동. 네. 오. 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그렇죠. 맹문동 차입니다. 네.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네. 어우. 구수하네요. 오, 구리차 같은 네. 느낌도 있고요. 메밀차 같기도 하고 그냥 구수한 맛이네요. 그러네요. 네네. 저는 그냥 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저희 맹문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난과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사초, 인동초라고도 불리고요. 실제로 얘가 이제 꽃이 피면은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고요. 생각보다 화단에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맹문동이라고 불린 이유가 이 뿌리의 모양이 보리와 비슷하고요. 좀 드셔보시면. 네. 보리차 느낌이 좀 나요. 네. 그래서 보리의 습성과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동자라는 말이 붙여지는데요. 자, 이게 왜 호흡기에 좋냐라고 하면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뿌리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포닌이 나오네. 우리 오늘 사포닌 많이 아까 먹네요. 도라지도 사포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포닌의 대명사 그러면 인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도라지. 네. 근데 이 맹문동의 이 뿌리 역시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생체 활성이 높은 스테로이드 고분자 사포닌인 스피카토사이드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하고 조절해서 외부 물질로 인한 염증을 배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으치으치 하는 게 강력한 기침 억제 효과가 있는 오피오곤인 D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맹문동에만 좀 특이하게 들어있는 사포닌 중에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맹문동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도 실제로 호흡기 질환에 가장 많이 처방을 하는 하나의 약재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보익약이면서 또 폐음을 보여주는 폐에 아주 좋은 약재인데요. 맹문동 지금 맛이 좋잖아요. 네. 사실 호흡기 질환 약들이 대부분 엄청 쓰고 맛이 안 좋아요. 또 대표적으로 페모라는 약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래 추출이 잘 되질 않아요. 조개 껍데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맹문동은 추출도 잘 되고 유효 성분 섭취도 쉽고 맛도 좋아가지고 호흡기 질환에 진짜 다빈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도 한의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재였어요. 네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네. 우리 조선시대 최장수왕인 영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물처럼 항상 수시로 옆에 두고 드셨다고 하고요. 네. 또 동의보감에서도 심과 폐의 열을 꺼주고 보익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다. 해갖고 별명으로는 신선의 약초, 신선의 음식이다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 저희도 저 장인어른이 좀 기침이 좀 많으셔가지고 맹문동을 구해드리는데 한의원 가서 한의사 친구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생각보다 저렴한 약초인데 효과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좋네.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거 끓여서 차로 데려서 먹으면 되니까. 아니, 설명 들으시더니 본수님이 한 번 더 드시네요. 맛있네요. 좋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맹문동의 효능을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폐기능 강화. 네. 우리 실제로 이 맹문동이 폐를 비롯한 호흡기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맹문동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만성 기침, 천식, 또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기가 우리가 이 외부 세계로부터 맞닥뜨리는 첫 번째 방어막인데요. 호흡기에서의 방어막은 다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점액의 주성분인 뮤신이 아주 중요한데 맹문동의 점액 성분을 늘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능 강화에 이어서 면역력 증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그렇죠. 면역력 얘기 우리가 누차야 하고 있는데 맹문동이 맞습니다. 여기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 네. 이 맹문동을 섭취한 이후에 면역세포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쥐에게 맹문동을 섭취하게 했더니 T림프구, 그러니까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 림프구의 이 개수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면역력 향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사포닌, 이 맹문동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 같은 것들이 식물성 스테로이드계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이소플라본 이런 성분들이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맹문동 역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주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효능 보시면 항염 효과. 네, 뭐 위에서 나온 얘기들이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맹문동을 섭취한 후에 염증성 물질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물질이 감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만큼 폐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효능이 입증이 된 건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똑똑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박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전에 뭐냐면 이게 국내 산하고 외국산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구분하는 방법 좀 있나요? 일단 국내산은 색깔이 조금 진하고요. 끓였을 때 맛이 좀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수입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옅으니까 색깔 보고 일단은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산이 씨알이 조금 더 굵어요. 수입산은 약간 좀 말랐고 좀 길어요. 국내산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가서 어쨌든 그냥 이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잘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파시는 분들이 양심껏 이걸 딱 국내산, 맞아요. 외국에서 온 거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미심쩍으면 단골을 만들어야 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걸 우리가 뭘 보면 알아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국내산이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시중에 이 맹문동이 제품으로도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걸 그럼 사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제품들 많은데 이거 고르실 때도 좀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똑똑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 번째가 볶아서 먹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맹문동도 이게 볶게 되면은요. 사포닌의 함량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삼들 이렇게 덮거나 뿌리들을 좀 이렇게 살짝 덮어서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독성 물질도 좀 줄어들게 되고 사포닌 성분도 올라가니까 맹문동 역시 이렇게
덮어서 볶아서 만드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볶아서 좋은 점은요. 맹문동 같은 경우에 되게 약성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괜히 먹었을 때 설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 예. 이런 수치법을 통해서 약성이 좀 올라가니까 음양의 조화라고 하죠. 이 밸런스가 예. 맞아져서 그런 속에 탈라는 것들을 아. 조금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이렇게 살짝 볶은 네.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볶게 되면 약간 그 구수한 느낌들이 오기 때문에 네. 입에서도 더 착착 붙는 그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약재들이 주로 이렇게 덮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수치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그 약성이 올라오는 모양이구나. 맞습니다. 약성도 올리고 약간의 네. 그런 성질을 변화시켜주고 보익을 해주는 거죠. 네. 보완을 해주는 용도입니다. 요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럼요. 요리도 네. 굉장히 이렇게 덮음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데 아까 도라지 있었잖아요. 예. 도라지도 살짝 한번 절임을 하고 난 다음에 꾸덕꾸덕하게 말렸잖아요. 네. 그거 살짝 불에다가 볶아서 하시면 아,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구수하면서 짭짤한 그렇죠. 아, 맛있겠다. 네. 맞아요. 상상에 가네요. 예. 그걸 이렇게 싹. 아, 멸치도 그래. 그렇죠. 맞아요. 멸치도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면 네. 어, 맛있어요. 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뭐뭐 된 것 발효된 것을 선물입니다. 네, 맹문동도 발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발효를 하게 되면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네. 플라보이드 성분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효가 된 건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뭐 물어보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실험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1번 맹문동 가루하고요, 발효 맹문동 가루가 있으면, 이걸 일단은 같은 양의 물에 이렇게 넣고요.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 보세요. 오. 그러면은, 어. 저 이제 위에 거품들이 하얗게 뜨는데, 네. 이게 실제로 사포닌 성분들을 의미하거든요. 아. 일반 맹문동은 저 정도 생기는데, 발효시킨 맹문동은 거품이 많잖아요. 아. 거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사포닌 성분이 더 풍부하다라는 거고요. 사포닌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거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거품이 많다? 아, 그럼 사포닌이 풍부하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흔들어 보면 되네. 네. 그냥 보기에도 보여요. 아, 네. 그러네요. 거품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럼 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어요? 일단 맹문동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내가 진짜 위장이 엄청 튼튼했고 약간 열성 체질이고 또 급성 염증성 질환을 갖고 있다 할 때는 네. 드셔도 별 탈이 나진 않지만 평소 위장이 좀 약했어요. 소화력이 약하고 몸이 냉하신 분들은 먹었을 때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덮어서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드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아. 그 볶는 것도 좀 귀찮다 하면은 생강을 조금 곁들여서 드셔주시면 그래, 향후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맹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볶는 것도 있고 발효한 것도 있고 그냥 생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맹문동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를 좀 직접 물어보시고 양을 아신 다음에 그 양에 맞춰서 복용량을 정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호흡기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호흡기 건강법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에 2.5단계 되면서 운동시설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산책을 하는 방식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상체, 호흡기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 함께 하시면서 산책하시고 걷는 운동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바이러스의 유입뿐만 아니라 사실 냉기가 들어온 것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해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스카프 하시면서 목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기가 안 좋은 오늘 같은 날은요. 조금 운동을 좀 약하게 하시면서 호흡기도 잘 이렇게 지켜주시는 생각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약이 되는 밥상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먹는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네. 그다음에 호흡기에도 좋은 밥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도라지 된장박이 꼭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은 선생님 거는 이렇게 먹을 때 약이 되다가 너무 먹어서 이제 맛있었어. 살살 드셔야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춥다가 날이 좀 풀렸다 싶으면 어김없이 또 미세먼지가 옵니다. 네, 오늘 날이 제법 포근해졌다고 막 창문 열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오늘은 창문 좀 닫고 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